얘 있잖아,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라면서 그랬대. 어머 언니 못 고르겠어요 그랬더니, 어 얘 골라봐 괜찮으니까 언니랑 다 친한 사람들이야 그랬더니, 어 못 고르겠어 난 그냥 언니 아무나 안 쳐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진짜 아무나가 들어온 거야. 주원 언니가 진짜 많이 챙겨줬어. 나 옛날에 주원 언니 첫 인상이 내가 먼저 그 가게에서 일을 한 거야. 언니보다 내가 먼저 일했잖아. 맞아. 내가 그 가게에서 일하는데 나는 이제 막내니까 거실을 썼단 말이야. 거실에서 자다가 출근하려고 눈을 떴는데 어머 누가 있어? 그래가지고 어머 이불을 싹 들쳤더니 어머 기니피그 닮은 언니가 자고 있는 거야. 뭐라고? 기니피그? 어머 자고 있는데 귀엽게 생겼어. 어머 그래 내가 난 막내인 줄 알고 이불을 이렇게 어머 기니피그 닮았네 어 귀여워라 얘가 막내인가 봐. 그리고 닫았는데 내가 이제 그 언니들한테 가가지고 그랬어. 어머 언니 거실에 누구 자고 있어 그랬더니 누가 그랬대. 몰라 기니피그 닮았는데 귀여워. 근데 이거 알았어. 그 숙소 그때 우리 숙소 생활 했는데 방이 모자라가지고 늦게 들어온 사람은 파이스 없이 거실에서 자야 되는 거야. 옛날에 지금보다 더 귀여웠어. 근데 그거 있지, 얼굴은 귀엽게 생겼는데 막 옷은 야리꾸리하게 입고 다니고 그러니까 안 맞아. 근데 또 이렇게 보잖아? 그럼 또 이게 머리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웨이브 싹 말고 춤도 잘 춰요. 맞아, 좋아. 춤도 잘 춰. 춤도 잘 추고 이런, 막 이런 거 할 때마다 막 손도 이쁘고 멋있어 보였다니까? 그리고 딱 이렇게 뒤로 돌고 이러고 있잖아. 이 언니 45도가 이뻐. 정면보다 45도로 싹 이러고 있잖아. 맨날 손님 테이블이 이러고 있잖아. 그리고 이제 잘생긴 오빠랑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가운데로 또 비집고 들어와. 잘 따라한다. 한진 있잖아. 어, 주원 언니가 맞아. 그때 그때 내가 이제 부산에서 일할 때 너무 족같이 생기니까 가게에서 나를 안 쓸라 그랬어. 왜냐면은 언니들은 이제 막 내가 어리고 그러니까 막내로서 데리고 있을만 하지만 가게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. 그때 이제 미모 있는 언니들이 얼마나 많았는데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게에서 나를 안 쓸라 그랬어. 근데 이제 안 쓸라 그러면 나는 이제 부산을 삐삐해야 되고 오갈 데가 없잖아. 그러니까 주원 언니가 이제 출근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나 이제 5만 원, 뭐 10만 원씩 이렇게 용돈 주고 그럼 언니들이 이제 출근하면은 나는 그냥 대충 청소해놓고 게임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다가 그리고 또 이제 집에 와. 집에 오면 또 이제 언니들 들어오잖아. 같이 자고 일어나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. 오래됐지. 그리고 그때 재밌었어. 그리고 언니들이 나를 좀 좋아했었어. 잘 챙겨주고. 근데 나도 또 이제 언니들한테 잘하고.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. 똑같은 동생이라도 맞아. 정이 가는 동생이 있고 좀 마음적으로 좀 챙겨주고 싶은 동생이 있잖아. 근데 얘 친구랑 얘랑 이렇게 있었어. 있는데 얘한테 더 마음에 가더라고. 인간적으로. 그런 거 있지 당연히. 근데 내 친구가 좀 아나무인으로 싸가졌긴 했었어. 근데 걔가 너무 이뻤어. 너무 이쁘다 보니까 진짜 뻥한 친구 사람들이 가게에 들어올 때마다 걔 이름을 부르고 들어와. 열광할 정도예요. 누굴까? 지금은 돌아갔어요. 맨 처음으로 나를 진짜 막내 때 얼마나 조카 때 막 가발 이상한 씨발 3만원짜리 쓰고 나를 처음으로 호빠에 데리고 간 거야. 근데 나는 그런 때가 처음이니까 떨려하더라. 초이스도 못하겠고 떨리는 거야. 미안하기도 하고 막 그치 뭐 떨리는 거야. 근데 주원 언니가 얘 있잖아 너가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라면서 그랬대. 어머 언니 못 고르겠어요 그랬더니 어 얘 골라봐 괜찮으니까 언니랑 다 친한 사람들이야 그랬더니 어 못 고르겠어 난 그냥 언니 아무나 안 쳐주면 안 돼요 그랬는데 진짜 아무나가 들어온 거야. 진짜 아무나가 아니고 재밌는 사람 안 쳐주라 그래. 얘가 그랬어. 전 그냥 재밌게 놀래요 언니라고. 재밌는 사람 보면 안 쳐줘요 이럴 거야. 아니 그래갖고 갑자기 얘가 울어. 너 울었잖아. 왜? 뭐 우는 거야. 근데 막 왜 울어 꼽자야 이러고. 얘가 술을 못 먹어가지고 내가 우나 싶어가지고 꼽자야 왜 울어. 언니 애도 너무하잖아요 이러고. 내가 뭐가 너무해 이 오빠는 아니에요 이러고. 내가 어머 그럼 꽃자야 여기서 안에서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 언니가 알아서 해줄게. 언니 옆이요 이러고 나랑 만들어 바꿨잖아. 옛날부터 내가 직설적인 그런 게 있었단 말이야. 너무 서글픈 거야. 언니들이 막 잘생긴 오빠들이랑 노는데 내 옆에는 무슨 이상한 조카치 생긴 애가 앉아있고 그렇지 자꾸 나보고 막 이쁘다 그러는데 그게 진심이겠냐고.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데 주영 언니가 왜 우니? 그래가지고 너무 슬프다고. 그랬더니 왜? 그랬더니 애도 이 오빠는 아닌 것 같다면서 아무나 안 쳐달라 그랬는데 이 오빠가 왜 들어오냐면서. 그래도 이제 할 말 다 했다. 나는 근데 참고 꼭 있었는데. 아니 그때 같이 하던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. 셋이 있는데 우리가 그랬어. 얘
그러면은 지금 시간도 애매하고 다시 이렇게 초이스하기도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바빠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. 나는 당연히 뭐 그언니 파트너 하겠지. 근데 솔직히 내 파트너가 잘생기긴 했었거든. 너무 잘했어. 언니랑 나랑 이상형이 똑같았어. 그니까 건너편에서 이더라니까. 그 남자애는 무슨 복이야. 근데 또 바쁘고 노니까 또 잘 놀더라고. 아, 얘기하고 재밌게 놀았어. 봐도 즐거운데 뭐 사실 봐도 즐거운데 재밌게 놀아야지. 아유. 근데 그때는 언니 호빠를 안 가도 될 정도로 가게에 손님들이 진짜 잘생긴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. 근데 많이 와도 이게 또 뭐가 있냐면은 내 돈 주고 노는 거하고 손님만 보는 거하고 또 느낌이 또 달라.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어릴 때 놀러 가는 거야. 너는 보았니 그녀를 그래서 눌렀니 구독 버튼